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 4명당 1명이 정신질환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날이 위험해지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그래서 우린 정신건강 이미지에 긍정성을 부여하고자 신규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주목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한 마주해요. 마주해요 캠페인의 첫걸음. 매주마주 정신건강 랠리. 한 달간의 긴 여정 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아,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브랜딩해서 슬로건을 마주해요로 정했는데요. 우선은 우리 마음을 마주하고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살펴보자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중요한 뜻은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돌봐주고 도와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정신건강 문제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정신건강 문제를 아시면 그때는 자신을 돌봐주시는 거.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달리기 같은 자신을 돌보는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도움받기를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잘 받으시면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달리기를 사랑하는 남자, 달사남 배우 진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평소에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고 우리가 또 정신적으로 좀 맑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캠페인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달리기를 너무 즐겨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들을 이겨가고 또 극복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캠페인에 저 말고는 누가 할 수 없다. 나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일단 러닝을 하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이제 햇빛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자연도 보고 또 우리 오늘 한강이지 않습니까? 한강도 좀 느끼면서 정신이 좀 맑아져요. 나와서 달리다 보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캠페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짧지만 이 러닝을 통해서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짐이 있어요. 제가 이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화이팅!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A, B, C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이제 영어로 awareness, 내 상황을 알고 상대방의 상황을 아는 거고요. B는 어떻게 보면 breath, 숨쉬기긴 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호흡법. 천천히 쉰다든지 아니면 우물처럼 달리기를 하면서 내 호흡을 조절한다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C는 connectedness. 연결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캠페인 이름을 마주해요로 한 것도 힘든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하고 서로 연결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러닝이 또 이런 기분 우울이나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저희도 실제로 이제 직원들끼리 마라톤 10km도 해보고 근데 인천에서 이게 랠리를 한다고 해서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떠있는 직원들 몇 분 해서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활동을 바깥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많이 움직이거나 운동하거나 특히 강릉은 이제 해변 쪽으로 많이 뛸 수 있는 길들이 잘 돼 있어서 해변길이 거기서 같이 달리고 좀 바깥으로 많이 활동하면서
이제 마음이나 몸이 힘든 걸 이겨내시는 게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가장 쉽고도 예 즉각적이고도 또 기본인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달리기를 하고 숨이 차고 다리를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걱정이나 불안이 줄어드는 걸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가볍게 빨리 달릴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달리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헬스 위다웃 멘탈 헬스.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없다면 진짜 건강이 아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 청하시고요. 그리고 달리기 하세요. 우리 이제 마주해요. (웃음) 다 조금은 다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거를 오픈하지 않고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으면은 더욱더 힘들어지는데 아, 나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변에서는 그 힘듦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하면서 너무 건강해지고 사실은 마음이 건강해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몸과 마음이 또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몸의 건강에 신경 쓴 것 이상으로 마음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자신의 마음 건강, 내 가족, 친구, 이웃들에 대한 그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처음 시작한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매년 하고 또 연중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행사 이벤트로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국민 운동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주해요! 정신건강이 가장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따돌리고 외톨이가 되고 편견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마주하면 정신건강도 좋아진다. 달리기 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정신건강은 아무래도 다 함께 하면서 푸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주해요처럼 다 같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마주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달려보는 게 처음인데요. 처음이지만 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매주 마주 캠페인 같이 이제 서로 달리고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인 건강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도모하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에 매주 마주라는 활동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이런 활동들이 좀 더 홍보가 되어서 광주 시민들의 정신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좀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위에 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기도 하고 이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러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 가서 러닝을 하거나 뛰면은 확실히 좋은 뭐 도파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면 그 순간만은 힘든 걸 잊기 때문에 꼭 밖으로 나오셔야 되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체는 건강하게
정신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이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이런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 바탕은 신체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는 2.2km를 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체 건강을 통한 정신 건강의 개선, 그 중요성을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함으로써 그 대인 관계에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한 그 활동들이 서로 연관을 지어가면서 정신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이 우리 정신건강과 뇌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마주해요 캠페인은 이 러닝이라는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이 마주함을 우리 실천할 때 이 운동하는 것 자체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캠페인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캠페인은 끝나지만 이후에도 이 취지가 많이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께 달리면서 마음 건강을 보살피는 그런 운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페인 제가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 도시 8개 도시를 뛰면서 그냥 일반 러너분들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캠페인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신건강이라는 건 여러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마주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마주합시다. 화이팅!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건강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나누시고 마음을 보살피세요. 우리 모두 맞이해요.